자, ATL 2017 2일차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제사 정준호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조용들이 이상준 해설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제 개막전 A조 경기가 진행이 됐었고요. 어제는 또 무릎 선수와 고호택 선수와 무릎 선수가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B조 경기 준비되어 있는데 어제 경기 오랜만에 또 철권대회가 열리면서 어제 경기가 또 되게 좀 팽팽한 뭐 전체적인 세트 스코어에서는 3대0이 좀 많이 나왔지만 라운드 스코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팽팽한 경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자, 어떤 경기가 나올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오늘 펼쳐진 경기 화면을 먼저 만나볼까요? 자, 아프리카 테켄리그 2017 ATL 간단한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최는 아프리카 TV. 감사합니다. 주관제작은 나이스게임 TV고요. 16강 4강까지 듀얼 토너먼트 5전 3선승제 결승 1대1 단판 11전 6선승제로 펼쳐집니다. 통상금은 600만원, 우승 300, 준우승 200, 3위 100만원. 그리고 일정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 펼쳐지게 된 6월 17일 4강 및 결승까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16강. 자, 무릎 로맨스타 발만 고호택. 고호택이 조 1위, 무릎이 조 2위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2조는 은자 도터링 제네랄 로아이, 2조는 꼬꾸마 물골드 하오 빵쟁이, 2조는 고래밥 샤넬 스탄스 전띵. 이렇게 총 16명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자, 오늘 B조의 경기입니다. 은자 대 도터링, 제네랄 대 로아이, 이렇게 해서 총 5개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듀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대회. 자, 일단 은자 도토링 제네랄 로아이, 이번 B조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박빙으로 예상이 되는 게 선수들 진짜 격차가 별로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뭐 매치 포인트까지 가는 경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살짝 예상을 해봐요. 최근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란 대회에서 도토링 선수의 역올킬, 아, 그리고 제네랄 선수의 굉장한 활약,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은자 로아이 선수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4명 중에 이름값이 네임밸류가 제일 높은 선수는 아무래도 로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네, 로아이 선수가 저 나이스게임TV에서 진행했었던 테켄스트라이크에서는 좀 약간 박수메타, 뒤에서 박수만 치다가 거의 경기가 끝나는 나머지 선수들이 알아서 잘해주는 뭐 이런 거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로아이 선수가 이 4명 중에는 가장 좀 인지도가 높은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계급적으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은자 도트리 제네랄 선수도 로아이가 가장 세다, 네,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대회 경력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은자 도트리 제네랄 선수가 최근에는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출전하는 선수 은자 대 도토링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도토링 선수 하면은 기가스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이제 주 캐릭이 이번 세븐에 좀 나오질 않아서 기가스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D조에 있는 전띵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주 캐릭이 나오질 않아서, 네, 어떻게 보면은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유저들 사이에서 있을 정도로, 예, 좀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뭐 나온다는 계획은 딱히 없어요. 네, 일단은 그래도 전띵 선수 같은 경우는 카포에라, 레디가, 네,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애들은 나온다는 소식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전띵 선수는 아마도 강력해질 것을 보죠. 근데 도토링 선수가 지금 기가스로 뚫었어요. 예, 맞습니다. 한번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기가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뚱케의 어떤 좀 비애가 좀 느껴져요. 게임을 보면 남들은 안 맞는 거 다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스로 할 수 있는 것, 뭐 도발 같은 거 써주면서,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또 이런 1대1 대회에서도 이게 사실 팀전 같은 경우에는 기가스가 어느 뭐 중견으로라든지 좀 쓸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1대1 대회에서 기가스가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은자 선수는 아쿠마로 좀 알려져 있는 선수이고, 아쿠마, 카지야, 폴 이렇게 모스트3를 플레이하는 선수고, 도트링크, 기가스, 킹, 조시, 그리고 제네랄은 카타리나, 드라고노프, 폴, 로아이는 샤인, 로우, 라스. 각자 4명의 선수들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모스트 3 캐릭터 중에서 가장 활용을 많이 할 선수는 아마 로아이 선수. 로아이 선수가 하이브리드거든요. 여러 캐릭을 다 잘하기 때문에 가장 전략적으로 캐릭터 변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다른 선수들은 아마 주 캐릭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아무래도 아쿠마 기가스 카타리나 외에. 근데 또 도토링 선수가 킹도 굉장히 잘 하던데요. 네, 킹도 네. 굉장히 잘하고 뭐 조시도 있는데 알리사도 굉장히 좀 잘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자, 아무튼 오늘은 에이조 같은 경우에는 이 고어텍 선수가 얼마나 활약을 할 것이냐, 실력 발휘를 할 거냐, 대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됐어요. 고어텍도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지금 가장 높은 티어를 보유하고 있는 고어텍 선수가 조 1위로 올라왔고 무릎 선수가 조 2위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 펼칠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은자 허원석 선수입니다. 아쿠마가 올라와 있죠. 처음에 시작으로는 아쿠마로 네. 출격을 합니다. 지금 이제 철권을 최근에 접하신 분들은 이 캐릭터가 왜 나오지? 이건 뭐지? 하는데 이번 FR 돼가지고 이제 아쿠마가 새롭게 신캐릭터로 나왔는데 처음에 너무 세가지고 여러가지 비난이 많았는데 요즘에 좀 패치가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사기는 아니에요. 할만해졌다. 네. 네. 밸런스가 좀 안 맞는 시절이 좀 있긴 했었죠. 네. 철권하고 안 맞게 점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도 점프는 여전히 좋아요. 네, 점프는 여전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 캐릭한테 무슨 승용권을 주지 않는 이상은 네. 점프가 워낙에 좋아서 점프로 이어지는 콤보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기 네.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는 밸런스는 할만 하다 라는 상황인 거고. 자, 은자 선수의 아쿠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토링 이재석 선수입니다. 기가스. 저번 프리미어리그에서 기가스로 여골키를 한번 보여주면서 기가스를 한번 좀 널리 좀 전파를 해봤는데 자. 기가스가 과연 그래도 그 전 이제 프리미어 대회 때 저력을 보여줬고요. 기가스로 여거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죠. 최근에 되게 이제 재미난 이벤트 이제 기가스 대회 기가스끼리 나오는 대회도 개최를 네. 지금 했는지 벌써 끝났는지 아직 추진 중에 있는지 그렇게 또 기가스를 널리 알리려고 이렇게 하고도 있고요. 네네. 또 게다가 저 기가스로 또 여러 가지 패턴을 많이 구사를 해요. 진짜 기가스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기가스가 어쨌든 덩치가 굉장히 큰 캐릭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짠 기술 평가가 워낙 강력해서 네. 그래서 기가스와 아쿠마 일단은 아쿠마가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도토링의 기가스라면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기대만 해요 솔직히. 네, 도토링의 기가스기 때문에 네. 네. 자, 모스트 셀렉이 나오고 있죠. 아쿠마, 카즈야, 폴 그리고 기가스 킹 그다음에 조시. 자, 일단은 아까 셀렉트 화면에서 봤는데 이제 은자 선수는 아쿠마 선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도토르 선수도 기가스 선택을 했어요. 주 캐릭터를 일단은 먼저 치고 받겠다. 그렇습니다. 자, 아쿠마 대 기가스 어떤 경기가 나올지 예측이 좀 잘 안 됩니다. 일반적인 선수들이라면 대충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두 선수들이 워낙에 아쿠마를 잘 다루고 기가스를 워낙에 또 잘 다루기 때문에 네.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상성 관계를 무시하는 그런 플레이가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상성을 따질 뭐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요. FR 특성상 기가스가 상성적으로 이기든 완벽하게 이기는 그 캐릭터가 그나마 그래도 지금 아쿠마 상대로는 괜찮은 게 자,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점프를 그나마 기가스가 캐릭이 크죠. 네. 키가 크기 때문에 잽으로 점프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일단 관건인데 자, 은자 선수 그 부분을 분명 뭐 모르면 이건 아니죠. 이건 아쿠마는 유저 입장에서는 네. 기가스가 분명 점프 캐치를 할 것으로 알고 점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점프를 띄지 뭐 요런 개념이 아마 맞물릴 것 같아요. 자, 경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매치. 자, 일단 짬바루로 먼저 견제. 네. 아, 단짬바 시작하고 자 어퍼. 자, 은자 선수가 일단은 아쿠마가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점프를 왼 잽으로 네. 오, 잡기 양자 아 벽 데미지 데미지 더 나오죠. 아, 잽으로 끊어진 게 여기까지 가서 끝나나요? 일단 이게 잡기로 다 불고요. 자, 점프가 왼손 잽으로 다 막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점프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상성상으로는 네. 원잽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자, 근데 의사 선수가 지금 점프를 선택을 하고 있어. 아, 점프 완전히 막혀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점프 캐치를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자, 글쎄요, 벽 근처 여기 도쪽에서 벽에서 또 플레이가 또 이번에는 점프 못 막았고요. 게이지가 있는데 활용했어요. 하나 자, 남고 그렇죠. EX 게이지 하나 쓰면서 아 또 콤보 약간 실수했거든요. 약간 하나 남아있는데 자 딜캐죠. 와 이게 기가스가 네 딜캐에서 단점도 있지만 파워가 강력합니다. 자 일단 원잽으로 계속적으로 예, 견제를 해주니까 점프를 지금 잘 못 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도토링 기가스. 자 일단 아쿠마가 벽까지 그냥 몰리겠는데요. 여기서 아, 거리를 주질 않으니까 해보지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와우 거리를 주지 않아요. 게이지 두 개 있는데 쓸 각이 안 나옵니다. 게이지를 자 한번 쓰고 자 벽선 벽선 자, 하나 이거, 있어요. 이거 잡아도 이거 길을 다 써야 되는데 이거 글쎄요. 자 지금 뭐 뒤가 언제 때문에 언제 계속 쓰죠. 점프 뛰지 말라고. 그렇죠. 점프를 아끼면서 어떻게 자, 그런데 아 왼잽에 이은 하단 짬발로 마무리하면서 3대 0 거리를 주지 않고 점프를 뛸 수가 없는 점프가 봉쇄된 아쿠마는 확실히 강력하지 네. 못합니다. 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점프에서 공격을 해서 콤보로 이어지는 게 이게 바로 아쿠마인데 네네. 점프를 멀리서 떠도 워낙 원잽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얻어 걸려서 콤보 들어가고 바로 벽으로 몰리고 이렇게 되면 은자 선수가 아쿠마를 또 꺼내기가 확실히 부담스럽죠. 아 근데 은자 선수의 주 캐릭터가 아쿠마고 다른 캐릭터는 제가 일단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은자 선수도 아마 아쿠마로 와 이거 근데 지금 너무 상성상을 네. 너무 잘 이용했어요. 지금 도토리 선수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은자 선수 지금 자 아쿠마가 일단은 이 도토링 선수의 기가스는 아쿠마를 상대하는 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는 느낌으로 거리를 앞으로 계속 대시하면서 점프를 할 만한 거리를 아예 주질 않았거든요. 네, 원점을 계속 끌어주고 지금 맵 자체가 이렇게 좀 벽이 빨리 오게 되면 네. 흘려 나갈 수가 없는 괴롭습니다. 자 은자 선수는 여기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아쿠마를 다시 꺼낼지 아니면은 다른 캐릭으로 변경을 해서 기가스를 상대를 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져서 근자 선수 고민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쿠마를 꺼내긴 꺼내야 되는데 네네. 다른 지금 모스트 3 중에서가 카지아 폴이 있긴 한데 글쎄요 이 캐릭터를 능수능란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정보가 파악이 안 됐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으로 도토링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매치 다시 한번 아쿠마를 꺼내네요. 네 일단은 3선승이기 때문에 네. 이번 지고 나서도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더 꺼내보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점프를 뛰다가 당했기 때문에 점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이빙 어택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기술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려는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정교하게 점프를 뛰어보려고 하는지 거리를 확실히 좀 어떻게든 좀 약간 벌려놓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기가스 도토리 선수가 확실히 좀 노련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아쿠마를 잘 잡고 있어요. 바로 점프 띕니다. 그래도 그래도 뛰어요. 네 점프 들어가고요. 원잽 계속 눌러주죠 지금.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은자 선수가 어쨌든 한 세트를 좀 겪어봤기 때문에 아 지금 네, 다리를 거는 게 원잽을 이제 뚫어보겠다 뭐 이렇게 아, 되는 거죠. 아 이번에는 심리 야 다리 걸기를 이제 원잽을 같이 발동이 되면 다리 걸기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도 씁니다. 그래도 와. 자 좋아요. 파이브 어느 정도 찾았고요. 야 파이브 지금 짠 손으로 짠 손이 또 원잽을 이기거든요. 자 지금 파이를 어느 정도 자 이제 네? 짠 어 그렇네. 공중 자크를 들어갔죠. 자 도발 자 이게 바로 세이징 어때. 하지만 자 하단 치고 오 갈가 먹어요. 다시 한번 콤보 게이지가 다 찼는데 자 맞물렸고요. 그래서 그래도 원잽을 눌러서 점프 뛰기 곤란합니다. 자, 프리 서로 레이징 서로 네. 레이징 자 여기서 중단 상단 안 쓰고요. 아. 자 이렇게 아 못했어요. 그 콤보 들어가자 이거 끝 마무리돼요 이거 마무리됩니다 이대요. 판단력 좋게 그 원잽을 다리 걸기를 먼저 봉쇄를 하고 이렇게 예 지금 더블 자손으로 원잽을 계속 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게이지가 일단 남아 있고 지금 2대0 이럴 때 지금 아쿠마 붙겠습니다. 이거 게이지 쓰죠 이거. 이렇게 벽까지 다 쓰나요? 이게 또 벽으로 아. 가게 되면 기가 쓰기 때문에 많이 맞는 것도 예 근데 빠져나왔어. 자, 이거 빠져나왔고요. 이게 게이지 다 쓰고 이거 콤보 더 들어가요. 자 레드가 있긴 있는데 아 점프 야, 이거 점프에 이은 주기로 3대0
1대0으로 역으로 다시 잡았어요. 1대1입니다. 상승상 일단은 원잽으로 점프가 끊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와 준비를 이건 해온 겁니다. 이거 순간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준비를 해야 타는 거예요 미리. 자, 첫 번째 세트에서는 왼잽으로 재미를 보니까 기가스가 네. 그걸 바로 두 번째 세트에서는 그걸 바로 이용을 해서 첫 라운드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심리에서 기가스가 좀 밀렸어요. 네. 3대0으로 두 번째 세트는 아쿠마가 가져갑니다. 일단 대회기 때문에 전략 전술이 일단 먹히면 이렇게 일방적인 네.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네. 와 근데 지금 저 원잽을 처음에 다리 걸기로 일단은 그 봉쇄를 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히면은 또 뜨거든요. 네네. 근데 과감하게 선택을 했어요. 이거 진짜 정말 잘한 겁니다. 은자 선수. 자 아쿠마 이러면은 세 번째 세트 도토리 선수 당연히 기가 쓰고 나올 거예요. 주고받았으니 네. 한 번 더 나오겠죠. 네. 이제. 이거는 약간 패턴 이제 알았어. 네. 뭐 더블 짠손 다리 걸기 이런 부분을 또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 역파가 나왔고 근데 또 은자 선수가 다음 판에 또 그런 기술 똑같이 쓰진 않을 거거든요 반드시.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 선수의 선택은 기가스일 것인지 아니면 뭐 킹이라든지 조시라든지 다른 킹일 것인지 다른 거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1대1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가나요? 한 번 더? 기가스 한 번 더 갈 것 같은데요. 아 킹으로 가네요. 킹으로 갑니다. 자 아무래도 아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파이를 당했잖아요. 파이를 당한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게 또 기가스 입장에서 조금 난감할 수가 있어요. 자 킹으로 캐릭을 변경한 도토링입니다. 바꾼 건 좋은데 점프를 많이 뛰다 보니까 또 킹에 하면 또 잡기를 잘 써야 되는데 잡기가 좀 곤란해요. 점프를 많이 뛰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죠 샤이니 양잡인데 못 풀었어요. 아 연자 타이밍 그래서 이렇게 공격 들어오면은 끊을 수 있고요. 자 짬발 아 다리 걸기 다리 걸기를 지금 계속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점프가 결국은 잡기로 네. 가느냐 그렇죠 차느냐 이거 심리가 워낙에 자 근데 데미지 잘 먹으면서 행동 타격 위주로 타격 위주로 지금 도둑도 잘 가고 있어요. 아 좋아요 점프를 컵킥으로 마무리가 야 자 또 생각해보면은 킹이 컵킥을 만약에 점프를 격추하게 되면은 걷어올려서 콤보가 들어가거든요. 로아이로 이어져서 이게 또 관건이 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벽까지 몰고 가고요. 야, 선수들 진짜 다른 캐릭까지 지금 준비해오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연잡 이거죠. 야. 이게 킹이에요. 아 일단은 풀었지만 데미지 나왔고 네, 풀었고 하지만 아 이거 딜키 들어가거든요. 싸대기 아 이거 잘 끊었지만 네. 차라리 지금 EX 게이지를 쓰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 판을 도움할 수 있는데 일단 한 점밖에 없죠. 자 다시 가불 잡기 상단이라서 수그릴 수 있는데 좀 어렵죠. 자 타격으로 타격으로 노리고 있는데 점프도 잘 안 됐어요 은자 선수. 자 게이지스 좋아요. 세방치기로 이거 약간 미스. 아 연자 다시 아 이게 또 2차 날아가지고 이번 잡히나요? 아 일부러 안 썼나요? 다시 잡기! 다시? 몰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거든요? 한 번? 어? 아 또 풀어? 일부러 안 쓰는 건지? 잠깐 다시? 계속 잡기? 여기서 막 야! 아니에요! 이게 시간차로 어려운 건데 이거는 잡기로 심리를 잘 걸었어요. 잡기가 어려운데 아쿠마가 워낙에 점프를 많이 하는 캐릭이다 보니까 잡기가 쉽지 않은데 네. 야 좋은 타이밍에 잡기를 연속으로 시도를 하면서 근데 좀 약간 좀 의아스러운 게 아까 연자 두 번 연속 일부러 안 썼는지 커맨드 미스인지 두 번 연속인 거 보니까 일부러 안 쓸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겼거든요. 네. 자 어쨌든 킹으로 아쿠마를 한번 잡아내면서 2대1 역전하는 성공하는 도토링 이재석 선수입니다. 자 기가스는 일단 아쿠마에게 이제 파이 당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킹을 꺼냈는데 3대 킹으로 또 3대0으로 네. 또 아쿠마를 잡아냅니다. 굉장히 서로 지금 주고받고 3대0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맞물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이게 만약에 도트린 선수가 은자 선수의 이제 아쿠마한테 지면은 킹으로 나와서 뭐 이래 사겠다라는 이런 순서들이 다 있어요. 지금 또 은자 선수가 근데 은자 선수는 아마 도토리 선수 킹을 준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자 선수는 아쿠마를 또 계속해서 꺼낼지 네. 일단은 보스트 픽에는 카지아 폴도 있습니다. 은자 선수에는 하지만 아쿠마로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이긴 하죠. 자 킹에게 연속 잡기를 계속해서 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토링 선수의 심리전에서 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일단 타이밍 잘 나왔고요. 일단 점프를 처음에 컷킥으로 봉쇄를 한번 하고 나서부터 네. 점프를 잘 못 뛰게 되고 못 뛰니까 바로 연잡 들어왔거든요. 잡기가 일단 앉아서 캐치가 되는데 그게 또 답도 아니고요. 중단도 많아요. 캐릭터가. 그리고 또 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요. 지금 도토링 선수가 킹으로 뭐 연잡만 활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격을 먼저 뿌려주고 상대방을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잡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은재 선수 이거 예 거기 끊어주는 플레이를 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도 아쿠마입니다. 이 연잡이 보호폰이 아니에요. 찍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일단은 답이 없어요. 일단은 자 맨오퍼 자 건졌죠. 아 이건 벽 가겠습니다. 가져갔고 아 사탄 안 들어가고요. 멀었죠. 이걸 살짝 잘 피했고요. 어 잠깐만요. 이런 건 자이언트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아 벽 데미지. 벽 데미지까지. 이런 기분이 들려요. 밀려요. 이거 또 들게 들어가고요. 이게 평상시에는 잘 푸는데 대회에서는 이런 자이언트 같은 경우가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은자 선수가 지금 토토링 선수 킹 준비를 못했어요. 지금 나올 거라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 이거 콤보 씬 싸우고요. 다리 걸기. 아 지금 이거 돌아갔죠. 이거 킹. 아, 그래도 좋습니다. 익스게이지. 아, 그래도 계속 있습니다. 용권으로 지금 계속 의지를 하고 있어요. 잘 됐고요. 네, 계속 잡기 때까지 풀기 시작하는데. 다시 줄게. 10타 프레임. 오, 잡기. 아, 이 대회라서 이거 잡기 잘 안, 예,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 이거 풀었습니다. 자, 어쨌든. 사격으로 또 갔다가. 야, 이건 막혔고요. 아, 이거 들게 들어가요. 네, 이거는 들게가. 들어가야는 스킬이었고요. 자, 잡기를 끌어들이고 더블 찬스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유치가 않고 있습니다. 앵글 지금 또 잡고 있고 다리 걸기로 빠져나오지만 다리 아니에요 지금. 자, 이번엔 살짝 다리 걸기 피했고요. 아, 이게 지면 바로 패자전데 지금 킹에 대한 그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지금. 자, EX 게이지 쓰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레이지 모드. 자, 은자 선수 이거 반드시 따야 되고 땀에서도 EX 게이지를 예, 모으면서 따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예, 모았어요. 일단 모았어요. 이걸로 추격하는 은자. 자, 마지막 지금 도트로 선수 차라리 더 강력하게 더 과감하게 잡기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도 타격으로 잡기. 잡기. 아하. 이거 원래 선수를 잘 푸는데 예, 낙법을 쳤어요. 낙법이라도 쳐야 돼요 지금. 대회에서는 참 이 기술이 잘 들어가는 걸 시청자들 채팅에서 이거는 완전히 아. 완전히 말렸는데요. 이거 완전히 예, 낙고 쳐야 돼요 이거 지금. 아 치더라도 지금 EX 게이지 그 지금 잡기 지금 아 그래 계속 이건... 잡는 거예요. 왜 잡히니까 아 이거 스로스 잡혔어 이거는요. 자 일단 자 어떻게 네. 들어가나요? 아 이거 많이 달지 많이 달지 이거 도트리 선수 오 자, 다리 걸기 다리 걸기로 막상으로 들어가면 또 와 게이지 활용하면 또 모르거든요. 오 이거 잡았어요. 들어갔어요. 아 자이언트는 너무 연습을 아, 네, 했어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스녹사를 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날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 이거 만약에 잡아지면은 도트리 선수 이거 2대까지 가게 되고 그렇죠. 배로 밀립니다 이거. 이거 거기 밀리고 있죠. 이거 들캐고요. 이게 워낙에 철판이란 게임이 기대기 때문에 아 그래도 지금 양잡으로 다시 2선다 잡기 계속 쓰죠. 자 벽에 몰렸어요. 그래도 EX게이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EX게이지 잡았어요. 이거 심리의 점프에 걸리면 어렵습니다. 뒤에는 벽이 있고 자 벗어납니다. 아,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킹은 이제 작게 흥하고 작게 망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흥하다가 망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너무 잘 통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 자이언트 두 번까지 왔네. 네, 세 번째는 욕심이었어요. 조금 욕심이지 않았나. 근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잡기를 푼 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 이제 순옥살을 네. 써서 데미지를 준 점이 굉장히 좋았죠 지금. 자 어쨌든 이 철권이라는 게임 자체가 진짜 이 선수들 간에 이렇게 좀 많은 라운드를 하고 세트도 많이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이 슬슬 오는데 네. 이게 사실 기세에 한번 눌려서 이지 같은 거를 자꾸 못 막으면 끝없이 그냥 말리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아까 그 자이언트 같은 경우가 진짜 정말 그로 그렇게까지 안 보이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못 푸니까 또 도트리 선수는 계속 쓰게 됐는데 나중에 또 그걸 또 역으로 당하게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세트까지 갑니다. 2대2까지 갔고요. 자 도토링 선수는 킹을 다시 꺼내느냐 아니면 기가스를 여기서 마지막에
꺼내느냐. 근데 마지막에 또 잡기를 파이하는 은자 선수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예, 기가스로 다시 회귀할 수가 있어요. 머리 잡네. 자, 마지막 세트 패자 들어가느냐 승자 들어가느냐. 아, 킹을 다시 꺼냅니다. 그런데요 지금 킹 다시 꺼냅니다. 잡기로 재미를 좀 보기는 했어요. 재미를 좀 보긴 했으니까 이제 잡기 타이밍에 다른 것도 아마 보완을 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예.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알먹이 대회 때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또 킹으로. 어, 이거 점프 공격했어.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콤보는 네. 확실하거든요 은자 선수가. 고키 네, 아크마였을 때 콤보는 아 수컴 쓸 수 있어. 그래도 많이 데미지 많이. 은자 선수 지금 자이언트 계속 먹는데. 아, 이 도토링 선수 이게 대단한 게 여기서 이걸 또 먹어요. 또 자이언트를 지금 걸고 있거든요. 자, 자 그럼 레이지 레드가 좋긴 하거든요. 킹 다리 걸기. 아, 아 점프 공격. 지금 도토링은 자이언트. 은자 선수는 그 자이언트를 어떻게 푸느냐 아니면 점프 공격이냐 약간 서로 어떻게 자기 할 것만 하는데 잘 먹히면 예, 아 일단 오른잡기 이번에도 오른잡기죠. 자 벽이 아 벽선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타격을 좀 섞어주면 오히려 더 은자 선수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잡기 근데 잡기를 너무 잘 잡히니까 또 자이언트를 좀 잘 잡히니까 자 EX 게이지 아 일부러 안 썼어요 벽부처. 자 이제 쓰죠 벽부처니까 씁니다. 오오오 와 아, 잡기, 그래도 잡기로요? 그래도 잡기로요? 근데 은자 선수가 잡기를 자 일단 더 침대 들어가고요. 자 파동권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원투 원투로 은자 선수가 킹 자체를 좀 잘 잡기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콤보는 확실합니다. 잘 됐고 역가도 노린 것 같은데서 안 됐고요. 파동권 EX가 일단 두칸 있어요. 자, 벽으로 몰고 들어갔을 때 오 잡혔어 이거. 다운 잡기라서 이건 풀기 어려운데 오 또 잡기 양자 이거 콤보 들어가거든요. 콤보 들어가면 어려운데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고 말만 자 아 이것도 여기서 야 괴로운데요 은자. 아 지금 야 도토리 선수 진짜 치밀하게 약점만 물고 들어주는데 아 은자도 답답해요. 결국은 네. 선수 몰아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네 먼저 몰아붙이는 수밖에 없고 게이지가 있어. 스포커버 게이지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오 6콤보 때리고 마지막 다운 이거 가겠는데요 이 대회 가겠는데요 이거 점프 공격 마무리 예 되는데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갑니다. 서로 먼저 밀어붙이는 쪽이 계속 라운드까지 예, 가고 있고 먼저 밀어붙이는 쪽이 이길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여기서 승자도 패자도 갈립니다. 아 잡기 아 잡기를 잡기를 짠발로 자 그 다음에 벽까지 몰아 붙이는 아 콤보 아 이거 들어가면 세요 때려주고 자, 아 이거 잡기 타이밍 왜 알았어요 이거, 알았어요 여기서 마무리되나요 알았네요. 퍼펙트 잡기 타이밍이 노출이 됐네요. 마지막 몰아붙이면서 대역전극 은자의 아쿠마입니다. 와 은자 선수가 잡기를 계속 못 풀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풀려고 노력하면 안 풀리거든요. 근데 끊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대회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끊어주는 게 힘든데 와 진짜 은자 선수 진짜 뒷심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끊어줬습니다. 아 도트링 선수가 이기는 듯 싶었는데 거의 다 왔었다가 지금 완전 역전당한 기분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치에서는 은자 허원석 선수가 아쿠마로 승리를 3대2로 그리고 막 그 세트 스코어도 후반에는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접전을 펼쳐주면서 3대2로 도트링 선수를 제압을 하고 승자조 진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도트링 선수는 이제 패자조로 내려가게 되네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두 번째 매치 제네랄 대 로아이의 경기로 돌아옵니다. 제네랄 선수는 카타리나 그리고 로아이는 샤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로아이 선수는 사실 샤인 말고도 뭐 워낙에 네. 잘하는 게 많이 있는 선수니까 다양한 캐릭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ATL 2017 함께하고 계십니다.